안녕하세요. 오늘은 GMT 흑홈, 검컴이라고 하죠. 검컴을 제가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놈을 촬영하려고 친구한테 빌렸어요.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놈도 역시 콤비니까 줌박스입니다. 줌박스 설명은 다잘 아시죠? 줌박스 트여 있죠, 이게 앞에. 속박스들은 이게 안 트여있습니다. 이게 짧고 스틸이 들어가는 속박스. 자, 중박스, 대박스들의 장점이 트여있으니까 이렇게 편합니다, 이 빼기가. 근데 속박스들은 이런 식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트여있고, 그리고 당겼기 때문에 뺄때 이리 빼야 돼요, 이래. 중박스, 대박스들은 편합니다. 이쁘죠? 이걸 호랑이나 갑니다, 호랑이. 구성품, GMT 마스터 2. 설명서. 이건 선골입니다, 선골. 국내 백화점. 뭐죠? 개런티 카드. 116713LN 이놈의 이제 저 모델 넘버. 예. 그린메달 코 코가 줄입니다, 줄. 시계 이어 케이스 구성품 이렇게 돼 있고요. 시계를 한번 보죠. 이제는 이놈이 이제 서브마리너 검콤, 검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해가지고 판매량이 이제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놈은 이제 단종됐죠. 앞으로 백화점에서는 못 삽니다. 근데 단종되고 나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이게. 친구가 이 작년 말에 백화점 가서 샀습니다. 제가 그때 살때 따라갔었는데 값 오르기 직전이었죠. 그 뒤로 이놈들이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3%. 아, 작년 말이 아니네. 자, 시계. 뭐 GMT 기능은 뭐 제가 뭐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니니까 대충 다 아시죠? 여행하는 사람들, 여행자의 시계라고 합니다, 이 시계를. 얘를 보면 침이 세 개, 세 개.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 시침, 분침. 이놈이 특이점이 있죠, 점피는. 베젤. 썸마는 베젤이 자로 움직이거든요, 자로만. 맞죠? 썸마는 자로만 움직이는데 야들은 좌우 다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썸마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놈들이 썸마보다 이 두께가 얇습니다. 이 두께가 싱잉크는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베젤. 베젤에서 차이가 좀 나죠, 썸마랑. 베젤은 이런 숫자가 크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틀린 점, 버클. 썸마는 버클 길이가 좀더 깁니다. 그리고 버클이 긴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여분 줄, 줄 조정. 야들은 보면 미세 조정밖에 안 돼요. 이렇게 길이 늘리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하면 짧아지고,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당기면 뒤에 이제 길어지고. 야들은 조금밖에 조정이 안 되는데 썸마 같은 경우는 이게 깁니다, 버클이. 그리고 이제 이 글라이드라 자체적으로 이 길이 조정이 좀 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잠수복을 입게 되면, 잠수복을 입으면 이제 이걸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맨손목에 차는 거랑 잠수복 위에 차는 거랑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길이 조정이 좀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썸마랑 이놈이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 썸마는 좀더 거리 깁니다. 제가 이제 전필 꺼내놔놓고 썸마 소개를 하고 있네.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외형 이래 보시고 제가 나중에 젠피 소개 많이 할게요. 형제 샷 한번 찍어보고.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